너무 덥다 근데. 안녕하세요. 방송보고. 아, 방송보고 아까 채팅창에서? 네. 아, 진짜로? 그쵸. 야, 완전 일본 사람 같네. 오사카 살아요? 아니, 아니. 그러면 여행? 네. 여행하는데 왜 이렇게 일본 사람처럼 하고 다녀? 저요? 기왕이면 제대로 하고 다니려고? 아, 저 혼자 왔어요? 네. 와, 진짜로? 영어, 이거 저 일본 한두 번 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저요? 한 세 번? 아, 세 번째? 아, 진짜로? 지금도 방송 중이세요? 아, 방송 중이지. 그럼 방송 안 하는데 어떻게 저길 하나? 응? 어디서 왔어? 어디서? 한국 어디서? 저 수원 사람. 수원에서? 네. 온지 얼마나 됐어? 저 수요일 날 와가지고. 수요일 날? 네. 나보다 하루 전에 왔네? 나 목요일 날 왔는데. 저도 내일 가요. 나도 내일 가는데? 아, 정말요? 내일 몇 시 비행기? 나 아시아나. 모르겠어. 아, 전 제주항공. 제주항공? 네. 어. 뭐 했어? 오사카 와갖고? 저요? 응. 아, 안녕하세요. 인사해. 뭐 했어, 오사카 와서? 저 그냥 계속 밤에 시장 돌아다니고. 시장 돌아다녔어? 어제는 유니버셜 갔다 왔어요. 유니버셜? 거기 추천 많이 하던데? 탈 것도 많고 뭐 재밌다고 하긴 하던데. 네. 진짜 괜찮아? 돈 안 아까웠어요. 아, 진짜로? 네. 스릴 있는 그런 놀이기구 같은 거 좀 많아? 네. 아, 진짜로? 저희 거의 탈 수 있는 거 다 탔어요. 오, 그거 얼마야? 8만 얼마? 아, 자유이용권이? 네. 아니, 입장권. 입장권을 주고 또 따로 놀이기구 탈 때 또 내야 돼?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줄만 서면 탈 때. 아, 줄만. 그럼 자유이용권이네, 네, 그거 자체가. 아, 진짜로. 아, 다음엔 한번 나도 가볼까, 여러분들? 황재성 닮았대. 아, 진짜요? 저 형 닮았던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약간 눈에 내가 있어. 맞아요, 저. 구태문 닮았던 얘기도. 아, 많이 진짜로. 눈이 딱 내 거야. 어디 가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도톤보리 좀 돌아다니다가. 도톤보리. 저도. 도톤보리가 그 무슨 상 있는 데 아니야? 아직 글리코상. 글리코상. 아우, 지겨워. 나 좀 어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맞아. 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녀가지고 나 좀 지겹네, 나 거기가. 라이프님은 어디 있어? 랄프는 지금 저기 집에서 있지. 나 혼자 왔어? 아, 네. 어. 아, 뭔가 여기서 또 팬 만나니까 너무 좋네. 다른 애들은 여기 사는 애들을 만났었어. 스미마셍. 다른 애들 여기 사는 애들을 만났는데 3년 살고 1년 살고 이런 애들 만났는데 너는 진짜 여행 온 거잖아. 네. 야. 여행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네. 수도 켜니까 100m더라고요. 아, 진짜? 영어 뭐 잘하겠네. 그래도 일본어 조금? 조금? 거의. 근데 뭐 팝하고 힘을 좀 빌리거나 약간 안 되는 게 없어, 그지? 맞아요. 할 줄 몰라도. 그럼 집중만 하면 다 돼. 어렵지 않더라고 나도. 아이고, 119개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우리 형님 안 그래도 지금 담배 피러 가려고 그랬는데. 담배 피나? 네. 안 피? 아, 진짜? 아, 전 아니 담배 피러 가는 곳이 없더라고 여기 보니까. 담배 한 대 쓱 필까 우리? 좋습니다. 가자. 눈치껏. 눈치껏 사람들 많이 안다기요. 약간 좀 살짝 골목 같은 그런 데서 많이 피더라고. 그래도 날씨 좋을 때 있어서 다행이. 그러니까 수요일 날 비 왔고 목요일 날 비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비 맞으면서 돌아왔어. 비 맞으면서 돌아다녔어. 네. 나는 원래 화요일 날 와가지고 뭐 토요일쯤에 갈라 그랬어. 근데 비가 너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한 이틀 정도 뒤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 아, 일회용 선풍기 들고 다니네. 출력이 좋네. 이거 들고 다니는 친구도 되게 많던데. 맞아요. 여기 습하니까. 여기 타코야끼 파네. 타코야끼 여기서 진짜 제일 맛있는 집 가갖고 나 먹었었다, 아침에. 근데 그냥 그게 그거더라. 여기서 여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그지. 날씨가 찐다 쪄. 그래도 돌아다니기 그렇게 나쁜 날씨는 아니야, 맞지? 맞아요. 비 와가지고 습한 거보다 훨씬 나아요. 그만해. 아, 이 친구 재밌네. 옆에 문 여는데? 옆에 문 여는데 좀 에바 아닌가? 상관없을라. 여기 자체가 약간 쓰레기적이니까. 뭐라고 하면 그냥 바로. 바로 그냥 끄면 되지.
중국말 하면서 가는 거야. 아, 진짜로 나쁜 거 다 중국이야. 싸면서 뺏겨 여러분들. 아우 올라가는데 너무 시끄럽다 저. 아니 일본 왔으면 일본 여자도 좀 만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말이야. 아 그래요? 어. 보트에 푸른 눈인 별풍선 열기 감사합니다. 있어? 풍사하고 얘기하는 것까지 됐는데. 아 어제 내가 그래서 그 여기 뭐라 아이, 여기 좋지만 여기 자체를 뭐라 그러지? 방송도 오사카 여기 그 시장도 있고 어디지? 그 막 이렇게 먹거리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고 그 정확하게 뭐라 그러지? 그냥 오사카라 그러면 되나? 그냥 오사카 시내 내부에서 그냥 여자들한테 이, 말 존나 걸었어 어제. 정말요? 어 다 까였어. 어 아니 작전이 있었지. 여기 3년 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아. 방송하면서 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옆에서 통역해 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 어 안 되는 건 안 돼. 씻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네. 아, 근데 되게 힘드시겠어요, 이거 들고 있으면. 나한테 이게 일이잖아. 이거 신고 오셨어. 어. 숙소는 어디로 잡았어? 저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우메다역 쪽에. 우메다역 쪽에? 어 우메다역. 우메다역 거기 그 사슴공원 있고 그러지 않나? 아니요 아니요 좀 거기서 우메다역에서 출발하는 아, 거죠. 어, 우메다역에 출발해가지고 맨 끝으로 가면 사슴공원 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내가 사슴공원 가려고 그러거든. 가본 적 있어? 아니 안 가봤어. 안 가봤어? 무슨 어, 사슴 별로 안 좋아하는구만. 그 간식 하나 들고 있으면 거기 있는 애들 몇십 마리 때로 몰려 무서울 것 같다. 얼마나 걸리려나? 아.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다 한국말 섞여있고 그래서? 나갈 것도 없어. 여러분들 아예 차라리 그냥 나를 비추지 말고 그냥 앞을 좀 이렇게 비추고 있을게요. 담배 피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슴공원 지금 가면은 1시간 걸린다고 가기 좀 힘들다고. 오케이 사슴공원 패스. 아이고 행운이 고맙다 100개. 행운입니다. 지금 사슴공원 가면은 5시라고. 아. 오늘은 사고 없이 행운이 가득하길. 근데 혼자 여행 다닐만 해? 재밌어? 여자친구 한국에 있어? 여자친구요? 어 없는데요. 여자친구 왜 없지? 없어요. 그냥 없어요. 네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오토의 푸농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공중정원 야경도 볼만하다고. 그럼 저녁에 나와야 되잖아요. 공중정원 야경도 볼만합니다. 어. 공중정원은 가봤어? 이번에 안 가고 저번에 어. 왔을 어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네. 어. 공중정원. 그거 뭐 패스인가? 그거 사니까 이렇게 공짜로 들어가게 해주더라고. 아 진짜로? 이제 어디 갈 계획이야? 근데 넌 자꾸 얼음을 넣었다 뱉었다 넣었다 뱉었다 계속 하네. 어? 네? 아니 더워가지고 이 친구 뭐가 애착 간다 여러분들. 데리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네. 어디 갈 계획이야? 이제 가면서 오 저기 그냥 맛있어 보이는데? 이러면 가고. 밥 먹었어? 다 안 먹었어? 타코야끼 먹었어요. 타코야끼? 길바닥에서. 타코야끼 맛있는 데가 따로 있다더만. 그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거기를 가야 돼. 타코야끼 몇 알 먹었어? 10개요. 10개 먹었어? 네. 와.
입천장 다 되었어. 존나 뜨겁더라. 개 뜨겁지. 진짜 개같이 뜨겁더라. 서가지고 이렇게 훅 불면서 먹는데 와. 사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덴덴타운 이 근처인데 한번 가보세요. 이것저것 오타쿠 물건이 많다고. 오타쿠 물건이라는 게 어떤 거? 덴덴타운 가봤어? 한번 네. 가보세요. 어때? 이것저것 오타쿠 물건 많은. 그런 거 안 좋아하시지 않나요? 그런 오타쿠 물건. 아 서브컬처류. 약간 그런 그 피규어 이런 거지. 네 그런 거 나 잠시라도. 오사카 황제성 게이. 샤파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거기 갈까 하면 메이드 카페 가자고? 형님 공중정원 남산보다 메이드 카페가 뭐길래 그렇게 저기라 하지? 관람차가 지립니다. 진짜 밤에 가십시오. 메이드 카페? 하우스 거기 촬영이 빡세대 여러분들. 미리 가서 촬영하면 안 된대. 어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는 게 좋을까? 사슴공원 일단 빠꾸 됐고. 너도 어차피 돌아다닐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나도 돌아다니려고 나왔어. 좋습니다. 같이 그럼 합류하자고. 아 좋습니다. 바람. 우유따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근데 가서 막 이렇게 촬영하고 유쭈구쭈구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좀 이제 약간 인사가 되는 사람들. 어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진짜 창우 닮았네요. 지금 키우키. 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다연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좀 그런 사람들 아니면 아예 안 된대. 좀 보니까 BJ 중에서도 30군데인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안 된대. 그 어디서 촬영이 안 됐었대. 어 일본 여행 다녔던 BJ들이 좀 있었나 봐. 감사합니다. 오늘 애착 인형은 저분인가요? 오늘 같이 따라다녀요. 저분인가요? 그래, 같이 합류하기로 했으니까 키우키. 어딘가 가봐야겠지. 버리고 싶어. 뭐? 이거. 그거? 그럼 여기다 쓱 버리는 거 여기 쓰레기통 아니야? 그래 거기다 버리는 거야 애초에. 그럼 일단 나 오타쿠 거기 한번 가보자 여기 가깝다. 덴덴타운이요? 어 덴덴타운 한번 가보자. 바로 내펴볼게요. 어 좋다. 덴덴타운. 우리 친구는 몇 살이야? 저 서른입니다. 딱 올해 서른? 네. 야 서른인데 혼자서 지금 일본 여행 세 번째라고. 혼자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나 보다. 저요? 어. 어 근데 한국에서 안 그러는데 한국에서 뭐 집돌이거든요. 집에서 약간 게임하고. 네. 아. 나도 돌아다니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 근데 여기서 제뉴천인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1.3km?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가까운데 무슨 공원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식이 아니다. 그거는 저기 오사카 쪽 완전 반대쪽으로 내려가서 글로 들어가야 돼. 백화점 있고 그쪽으로. 거기 잠깐 앉아있기 좋은데. 아 여기 오기 전에 그 파르코 백화점? 파르코 백화점? 네 거기 있었어요. 거기도 약간 그냥 쇼핑하는 그런 느낌이야? 네 거기서 이제 포켓몬 먹고. 포켓몬? 네 포켓몬 먹고. 그럼 지금 그냥 완전 프리하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어디 뭐 딱히 목적지는 없었다? 네. 그럼 우리가 목적지를 하나 정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덴덴 가자고 그냥 여러분들. 와 1.3km인데? 그럼 오늘 여러분들 어차피 나 내일 아침에 가야 되니까 돈 좀 쓰자. 나 택시 잡을게. 택시 잡고 덴덴타운 가자. 아 그럴까요? 어때? 좋습니다. 좋아. 저 택시는 빨간색으로 돼 있어갖고 사람이 타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안 될 거야. 사람이 안 돼. 아 사람 타 있잖아. 사람이 안 타 있는 게 초록색이야.
다니면서 몰랐어 그것도? 네, 저 택시 안 타가지고. 아 진짜? 어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지. 와, 어제 핸드폰 잊어먹어가지고. 어 정말요? 어 개고생했어. 고생 개고생했는데 경찰서에서 찾고 어제 진짜 레전드였어 레전드. 여기서 기다리면 택시가 올라나? 아니면 약간 큰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차 그치? 어 그래 절로 가자고. 하연이 엄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애착이명 이마에 반창고는 컨셉임. 반창고 이마에 왜 붙였니? 아 여기 왕녀드름 났어요. 왕녀드름? 나도 여기 왕녀드름 있었는데 너랑 나랑 뭔가 좀 그게 있는데? 이걸 안 자고 있다가 어디 이제 딱 씻으면서 힘 한번 툭 뜨니까요 팍 튀어나왔어? 피가 진짜 피가 질질 났어? 계속 왔어. 야 이거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반창고 사가지고 내일 몇 시 비행기야? 잡아놓은 거 아니야? 잡아놨는데 기억이 안 나. 우와 물담배 한다. 우와 물담배. 물담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와 그래도 시원하니 좋다. 어제 꿉꿉했고 엊그저께도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날씨가 좋아. 밖에 나오면 땀이 그냥. 근데 나름 또 재밌더라고. 나 이렇게 걸어본 나 진짜 이번에 와서 오사카 여행 와가지고 걸어본 게 내 지금 이번 연도 중에 가장 많이 걸은 한 12km 걸었어 어제. 정말로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 택시를 좀 잡아볼까요? 그래 봅시다. 예. 네. 말투 뭐야. 그래 봅시다. 좋았어. 아니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아 저 12시 50분 비행기. 12시 50분 비행기? 어 비교적 조금 늦게 가는구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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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이고 가서 그럼 저 피규어 하나 살게요. 저도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긴 있어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사이타마를 좋아합니다. 아 사이타마. 사이타마 데스. 사이타마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원펀치. 그냥 한 방에 다 보내버리잖아. 여지껏 그 내가 알기로는 그런 서브컬처류의 그런 만화 중에서 그런 캐릭터가 없었어. 먼치킨이라고 하죠. 먼치킨 캐릭터. 네. 맞아 맞아 맞아. 사이타마 캐릭터 하나 여러분들 사갈게요. 여기서 되게 차가 다. 택시 승강장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있으면 오지 않을까? 여유 많으니까. 솔직히 전 지금 더워서 힘든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방금. 거기 무슨 뭐 킹사이즈 뭐 그걸 먹었는데 엄청 양이 많더라고. 면을 300g을 때렸더니 와 죽겠네. 이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애착인형 너무 귀여워요. 아니 이 친구 여자친구 왜 없지? 존나 매력적인데? 아 진짜요? 어 관심 있는 코스. 스님님들. 수원 사는 30살. 아이 친구 인상이 너무 좋아. 어. 딱 처음 보는 순간부터 느꼈어. 내 과다. 약간 얼굴상이 눈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황태성과 약간. 아니 제가 최근에 살을 좀 급격하게 많이 뺐거든요. 아 진짜 원래 살이 좀 많이 쪘었어? 네, 70kg 조금 넘었었어요. 어. 그때 완전 이제 형님 닮았다고. 아 진짜로? 그 얘기 많이 들었었구만. 네. 어. 그럼 제가 살 빼면 딱 이 얼굴 되겠네요 여러분들. 예. 네.
바람이 분다. 아니 말했잖아 초록불이 들어와야. 근데 저 안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뭐야 여기 승차 거부하는 거야? 사람 없었어. 아 택시 더럽게 안 오네. 어제는 그냥 치던 게 택시였는데 사람이 많아서 택시 장사가 오늘 잘 되나 봐 여러분들. 1.3km라 그랬나? 네. 와. 보통 숙소에서 나가면 내가 950m 정도 걷거든? 그거보다 조금 더 걸으면 되긴 하는데, 저기 내리면은 안 내릴 것 같아. 디디 어플을 깔라고요? 그게 카카오 택시 그 잡채라고? 근데 그거 뭐, 저기, DIDI래. 일본의 그 지하철 문화는 좀 어때? 지하철은 좀 괜찮아? 네. 그 안에서 뭐 방송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 이 방송이야? 알았어. 아니 그냥 뭐 저 스트리밍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던데 외국인들이. 걔네들 그냥 무대뽀로 하는 건가? 근데 일단 이제 유니버설 다 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중국인들이 이제 단체 관광으로 깃발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 사람 다 조용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막 엄청 크게 말하고 아 시끄럽게 문 열리자마자 와다다다 다 뛰어들어가가지고 아 약간 중국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네 이 친구는. 네. 세 번 오면서 약 세 번 정도 이렇게 일본 여행 오면서 약간 중국인 분들의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약간 그게 좀 생겼네. 숙소는 하루에 얼마짜리로 잡았어? 저 3박 4일에서 한 20만원 조금 넘는데? 와 연박하니까 훨씬 싸네? 근데 대박인 게 뭔지 알아? 뭐? 2층에 목욕탕도 있고요. 아 진짜? 사우나도 있어.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 와 그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내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은 여기서 정말 가깝거든. 와 근데 방이 좁아요. 나도 방이 좁아. 방 좁고 화장실 있고 뭐하고 에어컨 있고 뭐하지. 근데 침대가 두 개야. 괜히 침대 두 개짜리로 랄프가 예약했었어. 침대 하나였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닮았나요? 같이. 아니 너무 저기 그 말에 신경 쓰지 마. 아 근데 저는 되게 좀 좋았어. 이제 제가 맨날 그 친구들 톡방에다가 톡좀 하고 이렇게 유튜브 보라고. 아 진짜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너 닮은 사람 좋아한다고. 막 그것도 막 따라하고 막 그래요. 눈 모으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로? 혼자서 집에서 밥 먹으면서 눈 모으는 거 딱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보내고 막. 진짜 너무 안 돼. 아 이 정도면 뭐 타지 말란 얘긴데? 카카오 택시가 일본에서 된다고요? 네. 근데 뭔가 저쪽에 있어야지 될 것 같지 않을까? 그럴까? 이동할까? 그래, 이동하자. 안에 보면
여기 사람이 없잖아. 근데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어야 태우는 것 같더라고. 약간 뭔가 느낌이. 어? 되네. 어, 되네. 오케이, 오케이. 먼저 타, 먼저 타. 안녕, 덴덴타운이 오네가이시마스. 덴덴타운. 하이. 승차감도 좋아. 이게 도요타 건가? 어우, 승차감 개 좋네. 저도 여기 와본 지가 코로나 전에 와가지고. 일본만 다녀봤어? 네. 혼자서는? 네. 일본이 제일 만만하지.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여독도 안 쌓이고. 맞아. 괜찮지. 친구는 그럼 수원에서. 이제 잘 되나 여러분들? 이제 잘 되는구나. 이게 조금 이제 가장 멀리 나와서 그런지 그래서 조금 예 튕겼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택시 타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면서 걸으면서 또 튕기면은 또 거기서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예. 솔직히 이 거리 걸어가는 것 좀. 그럼 2km가 넘어가는 걸 걸어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하, 쉽지 않지. 얼마나 궁금하다고? 에이 뭐 나와봤자 엄마 뭐 나오겠습니까? 만원 나오겠죠. 한 1,000엔? 어 이거 거리 꽤 된다 진짜로. 걸어가니까 1.3km 나온거지 차로 가니까 약간 더 걸리네. 어 걸어갔으면 뒤졌겠네. 우리나라가 좋은 것 같아요. 데이터 이런 네. 거? 그런 것 같긴 해. 와, 유심 때문에 어제 엄청 고생했거든. 원래 기존에 유심을 두 개 사갖고 그걸 꽂았는데 또 안 돼가지고 와, 고생고생 개고생하다가 어제 이제 3년 동안 오사카 살고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현지인 유심 그 사가지고 그거 하니까 잘 되는 거야? 그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저도 뭐 하다가 꼭 계산할 때 핸드폰 꺼내면 그때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었어요. 나도 혼자 이렇게 해외에 온 거 처음인데 처음에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 물건 수하물 찾고 그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뭐 종이에 써야 되더만. 네. 와 그걸 안 써갖고 비행기에서요? 비행기에서 써야 되는데 아니면 그 어플로 하더만. 아 요즘 땡땡 재팬인가 뭔가 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QR코드로 찍으면 한 방에 가능한 거거든. 근데 그런 정 화질 낮췄어요 여러분들. 어 이제 초록색 뜨네. 화질을 낮췄습니다. 화질 낮추니까 잘 되죠 이제. 어 좋다.
덴덴타운 오케이. 잠깐만. 네. 1,400엔 1,000 나한테 돈이 더 있거든. 이 흑인 귀신 뭐뭐. 얼마 이거 흑인 귀신 아는 거 보니까 진짜 진짜 아네. 이렇게 만 원짜리가 왜 이렇게 나? 이것도 만 원. 자, 이것도 만 원. 잠깐만.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어, 영수 좀 너무. 아,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 덴덴타운. 아, 벌써부터 저런 게 막 보이는. 버퍼링 여러분들 너무 심하면은 내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볼까요? 이게 계속 걸리네? 여기 잠깐만 기다려봐. 네. 아직도 우리가 택시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때가 됐는데. 찾아줄 때가 됐는데. 됐어. 어, 됐다. 오케이. 기지국 바뀌었어. 오케이. 이제 이동을 좀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덴덴타운. 여러분, 1.3, 한 대 1km 좀 더 이상 온 것 같았는데, 택시로는. 택시로 한 뭐 2km 왔다 치고, 16,000원 나왔어. 16,000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지게 비싸다는 거야. 요금이 100엔씩. 어. 와, 또 걸린다, 이동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방법이 없다. 이 정도로 어우야? 아니야, 어제. 너, 어제 대박이었는데? 너 저녁에 안 돌아다녀? 그, 약간. 유흥거리 이런데? 어? 저 거기 우메다에서 돌아다녀. 와, 이쁜 여자 존나 많더라, 일본에. 근데 아무래도 타국이 혼자니까 무섭더라고. 약간 그 약간 좀 드레스 입은 여자 세 분 있어. 어, 정장 입은 남자 한 분한테 90도로 인사하고 막 그런 거. 아, 진짜? 네. 뭐 그런 거 보자마자 무서워가지고. 이건 뭐야? 메이드 카페? 아, 얼굴 가려버리네. 왜냐면 메이드 카페 방송을 곽튜브님이 한번 재밌게 대박 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조금 이제 인터넷 방송인들이 좀 이제 많이 거길 갔었나봐. 그래가지고 뭔가 부담스러운 거지. 어, 여기야 바로 이제 오타쿠들의 성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약간 용산 같은 느낌이라나? 전자상가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어. 여러분, 화질이 너무 짜치면은 조금 이따가 올려볼까? 한번 간 좀 보고? 여기서 고화질 잘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 일반 화질이에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난 그런 것도 좋아. 그러려고 사실 혼자 여행 오는 거겠지. 그렇죠. 한국에서는 못 느끼는 그렇지. 그런 개무성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여기는 완전 전자상가 그 잡채야. 보니까는 아까 거기랑은 되게 다른 느낌? 정말. 덴덴타운. 오타쿠들의 성지. 여기 헬멧 매장 없지 않을까요? 여기는 내가 돌아가, 내가 그래도 내 취미가 그거거든. 그 바이크 타는 건데, 바이크 또 헬멧을 또 여기서 이렇게 일본에서 사가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일본 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이제 덴덴타운 근처에 혹시 RI, 쇼에이 헬멧 매장 있나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돌아갈 때 이제 그거 사가지고 가야지 뭐. 그러면 그냥 쓱 한번 느낌만 물어봐. 어디? 저런데. 아 저런데? 그래 좋지 좋지. 같은 제품의 피규어도 다른 가게에서도 막 팔고 그럴 것 같아, 그지? 그렇겠지 아마. 근데 저런 좀 뭔가 저런 그 완전 애기들 같은 저런 미소녀들은 여러분들 어때 좀 뭔가 저게 좀 성적 대상화가 되나? 난 좀 이해가 안 가. 여자친구 삼고 그러더라고. 쟤네들 완전 애기들 아니야, 애기들? 갑시다. 너는 어디야? 너 감성은 어디야? 오사카 그런 데가 이제 그 저기는 약 확실히 진짜 관광지 느낌이잖아. 해외 사람들 많이 오고 네. 외국 사람들 많이 오고 근데 여기는 약간 현지인들 많을 것 같아. 여기도 많이 오나? 여기도 관광객들 많이 오나? 그런 거 좋아하면 그러니까 너 감성은 어디야? 저기야 여기야? 아 좋은데 저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 맞아? 네. 어우 시원하네. 아, 나만 끼면 나만 찍으면 안 되나 물어봐봐. 히토리 방송이 남겨졌을까? 아, 방송 자체가 안 되는데. 아, 스미마셍. 스미마셍. 야, 정말 일본 방송하기 힘들다 여러분들. 아, 존나 시원했는데. 존나 시원했는데. 아, 근데 여기는 지금 덴덴타운 아니에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 네. 먼저 물어볼까요? 일단 해보고. 나만 찍는다고. 히토리 같은 히토리 애가 비교. 예린이 마음에 드나요? 비교.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지금 같은데. 야, 빡세다 여러분들. 야, 왜 이렇게들 촬영에 민감한 걸까? 일본에 무슨 일 있었나? 나만 한다고 그랬는데도 안 된다고. 왔어? 메일로드 저쪽에 있는데. 아, 그래? 야, 너 왜 자전거 타고 왔어? 너 지금 일하는 시간 아니야? 네, 점심시간 때 잠깐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지금 몇 시인데 점심시간이야? 원래 2시에서, 원래 12시 1시잖아. 제 마음대로. 마음대로야? 네. 오, 인사되는구만. 쫄로 가는데. 아, 그래? 너 자전거는 어디서 나왔어? 네 거야? 네, 제 거. 아, 그래? 가자. 안녕하세요. 가자. 야, 아까 거기 맛있더라? 아, 그죠. 근데 방송각 1도 안 나와. 근데 방송은 된다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야,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그 촬영하는 거 자체를 매장에서 하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할까? 그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3B인데 여기는 완전 10-13B인가? 네, 네. 그러니까 아. 아예 방송을 못 하게 가지고 아예 문제를 안 만드는 거죠. 아. 와, 10-13B네. 근데 뭔가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괜찮은지도? 왜냐면 정말 말 그대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운영 방침 이걸로 잘 돼야지 가게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 뭐 BJ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한다 그러면은 엄청 잘해주거든 진짜. 근데 실제로 뭔가 이게 좀 광고 효과가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맛있게 먹은 막 장어집 이런 데는 막 우리 팬들도 막 되게 많이 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에 또 와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정으로 간단 말이지. 여기가 제일 유명한 메이드 카페. 아, 여기가 촬영 100% 빠꾸 먹어. 그죠. 방송 그 해외 방송하는 아프리카 BJ가 30군데로 돌아다녔대. 근데 안 된대. 어디도 안 된다 그랬대. 쟤네가 또 은밀하게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걸 좀 꺼려. 은밀하게 한다는 게 뭐 이제 알바를 한대. 근데 메이드 카페라는 거 자체가 무슨 그런 게 아니잖아. 뭐 아, 그죠. 풍속점처럼 뭐 이렇게 뭔가 신체적인 뭐 접촉이 있다든지 뭐 약간 뭐 성행위를 한다든지 그래도 그 유사 성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 전혀. 그래도 부모님한테 약간 보여주고 싶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 메이드 자체가 약간 좀 그런 건가? 내가 그 일본 문화 잘 몰라서 그런데 메이드복을 입었다라는 거는 그 어떤 주인님, 하녀 약간 어떤 그 남성에게 종속된 그런 느낌인가 보다. 그지? 아 조금 쪽팔린 경우가 있죠? 아, 여기 제 회사입니다. 아, 그래? 네네. 어? 뭐 파는 회사야? 저 면세점도 하고 너희, 네가 운영한 회사야? 아니야. 아, 깜짝 놀랐네. 나 너가 사장인 줄 알았잖아. 아, 그래? 면세점? 주류도 네. 팔어? 네, 주류도 팝니다. 산토리 팔어? 네, 2층에서 팝니다. 아, 진짜? 산토리 이따 사갈게. 네. 좋아. 여기요? 산토리, 나 안 그래도 내가 하이볼 존나 좋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볼을 이거 구할 수가 없어. 소매로 못 구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매로만 이렇게 사갈 적이 하는 건데, 오케이. 요런 거 좀 사가면 되겠네. 발삼은 얼마야, 여기서? 발삼이요. 공항보다 싸니? 공항보다 훨씬 싸죠. 아, 진짜? 저희가 엄청 싸게 해가지고. 오, 네. 그래. 인사됩니다. 야, 인사되는구만. 저기도 약간 메이드 카페 같은 건가? 네네, 전부 다 약간 컨셉 같은 거. 와, 또 이게 버퍼링이 살짝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우, 지겨워, 버퍼링. 시발 지겨워. 안으로 가시면 애니메이트라고 여기 동네타운 유명한 데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와. 근데 치킨맨은 다시 한번 가볼 만하지 않습니까? 약간 다음에 여행 와도. 아, 저기 여쭙지 말할게. 뭔가 그러니까 로컬들이 자주 찾는다라는 거는 그 가격대에서 그나마 좀 먹을만한 그런 느낌이지 완전 정말 인류의 맛집은 아니야. 근데 괜찮았어. 한 끼 때우기 좋아. 한 끼 때우기 좋은 딱 김밥 나라 약간 상이와 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한다. 왜냐, 나는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거든. 20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여기 또 장어 덮밥 유명한 거. 장어 덮밥? 네. 여기가 메인 거리인가? 아, 별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덴덴다운. 뭔가 날씨가 살짝 흐려지는 느낌도 좀 있네. 근데 비 온다는 소식은 없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약간 틱톡하는 애들이 사고 많이 치나 보네. 네. 아니, 저번에 가셨던 그 도쿤보리 그쪽에 오사카 싸움이라고 치면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 거기서 이제 시비 틀면 싸우는 거야? 네. 오마요! 이러면서 국커스 해야 돼! 바로 그냥 죽여버린다. 오마이와 신데이 가자. 아, 그거 직접 들으니까 이끄는으로 영광이네. 머크도노로 크즈노이즈. 이거 라이브. 워터시워 건코크데스. 여기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형님? 어. 쇼가나이가. 야래. 쇼가나이나. 한국 그 옛날 시장 같은 거. 일단 용산 느낌이야. 덴든타운이 전자상거래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딱 용산이겠네요. 그치. 오, 이제 잘 터진다. 드디어 잘 터진다. 나이스. 너 가이드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왜? 나 너 밥 밥 먹어야 되지 않냐 너? 아니 괜찮습니다. 저 밥 먹고 와가지고. 아 그래? 오케이 같이 가자. 여긴 또 너의 나아바리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 아 그죠. 어 너도 약간 이쪽 감성이네. 어제 글만 그냥 그쪽 감성이고 그지? 네. 어. 근데 사실 나도 이쪽 감성이야. 근데 괜히 그냥 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이 딱 있더라고. 아 존나 이쁘더라 진짜. 그런 정말 그 초미녀들? 아, 딱 내 스타일이야. 뭔가 귀여우면서도 눈빛이 고양이 같은 약간 고양이상 그리고 너구리상 그런 여자들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마스크를 벗겨봐야 압니다 형님. 제가 호텔 일하면서 이렇게 딱 체크인 하는 데는 되게 예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마스크 벗고 내려오니까 그 사람 누구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딱 이런 적 있어가지고. 역시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그 길로 쭉 가시면 저는 또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 8시에 딱 오겠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여기가 메인? 덴덴 타운이라는 거 자체가 그냥 어떤 저 뭐 그냥 건물 같은 게 아닌 거야? 그런 이런 전체를 말하는 거야. 아 전체를 말하는 게 그것이 바로 덴덴 타운이로구만. 뭐 옆에서 혼자 방송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네요. 아 진짜? 야, 플스를 몇 개를 사가는 거야? 아, 딱 그, 저기, 이런, 일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겠죠. 와, 잠깐. 여기도,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희가 왔는데, 들어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냥 쓱 들어가는 거지. 그냥? 아, 그럼. 들어가서 모르면은 이제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나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냐고. 이야 어. 아우 시원해. 여긴 약간 뭐 카드 같은 거 팔고 그런가 보다. 지금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여기가 지금 또 와이파이가 돼요. 예, 와이파이. 뭐야? 아 이거 저기 저 그거잖아. 네즈코. 어 네즈코. 좀 더럽네. 더럽지. 사람들이 하도 앉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쓱 들어갑시다.
와, 정말 많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성지네, 여기가. 여기가 이제, 980엔이면은 9,800원이, 아니, 9,800원이 아닌 얘긴데? 만원짜리인데 이렇게 크다고? 이렇게.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싼데요? 버퍼가 아니라 방금 거는 와이파이 잡아놨더니 잠깐 튕긴 거였어.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로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 건물 나가면 또 끊길 수도 몰라요. 예. 네. 아는 캐릭터 같은 거 하나 쓱 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와이파이야, 여러분들. 이야. 이거 가면라이더잖아. 근데 얘는 비싸네. 98,000원? 엄청 희귀성 있네. 와, 드래곤볼. 드래곤볼 진짜 비싸다. 25,000원짜리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네. 베지타. 근데 까보기 전까지는 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를 텐데. 나는 이런 피규어를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행운이입니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디아블로는 없지. 디아블로가 왜 있어? 디아블로는 없어? 와, 장난 아니다. 와, 이거 엄청 비싼데? 17,300엔 아니야? 그지? 17,300엔이면은 이 조그만 게 173,000원이라고? 아니, 저 조그만 게? 이게? 와, 말도 안 된다. 가격 책정 기준이 좀. 20 얼마, 와. 가슴들이 어마어마하구만. 무지하게 크네. 야, 요즘은 애니메이션 낼 때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의 작품보다는 뭔가 뭘 굿즈로 팔아먹을까 그런 거에 생각해가지고 애니메이션 그 자체가 팔리는 것보다 굿즈 팔이를 더 신경 써서 한다는 거야. 야, 이거는 이거 마블이네. 요거 로키. 이게 그 2단계 93,000원. 2단계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2단계란 말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신비한 동물 사전에 그 와, 베놈이네. 요쪽은 살짝 이제 마블.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볼까? 요거 88,000원짜리. 일만은 또르네, 또르. 크리스 엠소스. 28만 얼마짜리. 미쳤다. 28만 원짜리. 야, 잠깐만, 이거는 뭐야? 이건 좀 과한데? 아니 뭐 이래? 나 얘는 알 것 같아. 얘 이름 뭐야? 얘 몰라? 몰라요. 램. 얘가 램이란 애야. 엄청 인기 많나 봐. 머리 여기 저기 주방 가위로 자르네.
다 똑같은 애 아닌가요? 야, 인기가 엄청 많나 보다. 그냥 한 캐릭터로 아예 그냥 한 코너 자체가 돼 있네. 와, 근데 나 이거 정말 궁금하다. 어떻게 이게 980엔이면은 어떻게 나왔길래? 이 정도 아, 크고 이게 중국품이란 뜻 아닌가요? 아, 중국산. 한번 여는 것 같아요. 중고. 아, 중고. 아, 중고 제품. 아, 이게 중고 제품이란 뜻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싸구나. 한자가 근데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다 반려됐다라는 거는 뭐겠어? 쿼리 개똥쿼리라는 얘기 아닐까? 그지? 아니, 중국산이면 다 중국산일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뭔가 나가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좋네. 그래. 1층으로 이동할 텐데, 여러분들 1층에 또 직원분들 많아갖고 혹시 나가라고 하면은 또 잠깐 방송 끊길 수 있습니다. 사이타마는 여기 없는데? 보니까? 네, 저번도 없어요. 내가 그나마 저기 그 원펀맨은 시즌2까지 봤단 말이지. 3였나? 아무튼. 거진 뭐 카드를 파나 본데? 저기 카드 배틀하고 있네. 네. 카드 배틀하고 있어. 저 착착착착 들리는 소리가 카드 배틀이네. 오마타세이타스마사 가이드리 방고입니다. 999 가이드리 방고입니다. 알파벳도 999방에 먼저 입니다. 자, 와이파이 끊을게 여러분들. 와이파이 안 하고 방송하고 있었나 보네.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음반 매장이네. 여기 너무 시끄러운데? 나가자, 나가자. 여기 너무 시끄러워. 음반 서적 매장. 제대로 된 데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것 같은데?
트라이엄프 로켓3네. 버퍼가 지금 계속 있죠, 여러분들? 그냥 차라리 아예 저화질로 낮춰버릴까? 미친 듯이 끊기네. 아. 어, 여기 잘 터진다. 여기 잘 터진다. 일단 여기 잘 터지네. 여기 미쳤다, 여러분들. 여기 부근에 있는 건물로 한번 쓱 들어가 보는데, 여기는 뭐 파는 거야? 대충 보면은 무슨, 여기도 피규어를 파나? 아울렛, 아울렛. 잡동산이 파는 곳. 여긴 사실 뭐 그닥 뭐 볼 게 없는데요? 호동게임? 어? 얘 걔 아니야? 오마이와 신데이로? 얘가 걔잖아. 조조인가? 이거 되게 귀엽다. 뭐야 얘? 존나 귀엽네. 메이플 캐릭터 같네. 완전 귀엽네. 좀 들어가 볼까요? 야, 근데 그 사이타마가 현지에서 인기가 별로 없나 봐. 원피스, 뭐, 나루토, 뭐, 이런 것만 있지. 얘 걔 아닌가? 아, 그 기억나는데? 그 손 이렇게 아 그 전기톱 소 체인소맨 체인소맨 나왔던 걔잖아, 그지? 네. 얘 이름 파워야? 네. 나루토? 미나토. 아, 왜 사이타마가 없는 거야? 엑스큐즈 미. MP3네, 옛날 MP3. 갑시다. 뭐가 없네요.